되는 점이 있다면 댄싱 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 예배 때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댄싱 팀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안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안무를 하고 그 예배에 맞는 그 댄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효춘 목사님의 또 예배에 대한 각별한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축제 예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악기와 소리와 춤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함으로 댄싱팀이 있고 저희가 직접 안무를 해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즐거웠던 순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 부분적으로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경배와 찬양팀이 음악을 연주하고 또 댄싱을 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 거의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커플들이 많이 생겼어요. 결혼 프로포즈하는 이벤트를 또 경배와 찬양팀에서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배와 찬양팀의 비전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안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뜻대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에 도입된 요즘 현대 예배라고도 하고 또 찬양 예배, 컨템포러리 워십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그 예배의 강점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도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죠. 예배는 하여튼 저희 찬양팀의 비전은 같은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경배와 찬양팀의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